안녕하세요. 닥터토마토입니다. 오늘은 그 자폐 ADHD를 이기는 뇌면역 영향요법 17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이거예요. 자폐나 발달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어린이 종합영양제 고르는 법 이렇게 나는데, 이게 저는 뭐 이렇게 영양제를 갖다 어린이들이 미리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에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. 필요한 경우 이제 치료용으로 먹고 보충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데, 대체로 그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, 영양제를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됐다라는 그러한 발상은 좀 반대를 합니다. 아, 그런데 이제 식이요법 중에 즉 우리 자폐나 ADHD 또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하는 그러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 식이요법을 갖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? 특히나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는 영양의 불균형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들은 크게 제가 이제 식단을 갖다 만들어 드릴 때 탄수화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이 균형을 잡힐 수 있도록 식단 패턴들을 갖다 안내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식이요법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걱정이 많으세요.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보충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이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큰 문제 없지만 그래도 식이요법 중에 영양 보충이 걱정되면 어떤 종합 영양제를 먹여야 할 것인가, 이걸 갖다 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걱정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문제 없는 영양제를 갖다 알려드리고 드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를 마련했습니다. 이제 어린이 종합 영양제를 갖다 선택 시 주의사항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제가 뒤에 이제 세 가지 영양제를 갖다 아이오브에서 골라서 말씀을 드릴 건데, 제가 아이오브에서 고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, 국내에서 출시되는 어린이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게 별로 없어요. 이 세 가지 기준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, 글루틴이나 카제인 성분, 대두 성분, 그리고 알러지 유발 성분이 없어야 됩니다. 이제 일단은 글루텐 카제인 프리 상태에서 영양제를 만들어야 되는데,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이런 인식이 많이 정립이 안 돼 있고요. 이 대두 성분까지도 이제 제거하는 게 좀 안전할 텐데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이러한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성분을 조제한 시설에서 만든 영양제가 대부분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유발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분들을 볼 때, 영양제를 볼 때 우리 아이가 식이요법 할 때 피해야 될 그런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또 꼭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천연재료로 만들어서 뭐 유기농이다, 천연재료다 이렇게 해서 광고되는 경우도 이게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이러한 성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들은 이 어린이 종합영양제 같은 경우 아이들이 단맛이 나야 잘 먹기 때문에 인공 굉장히 설탕보다도 훨씬 더 고강도의 당도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인공 감미료가 추가된 게 많습니다. 이거는 뭐 안 먹느니만 못해요. 제가 자폐아이들이나 이들 치료할 때 특히나 이 슈거프리 식이요법을 갖다 하고 있을 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영양제를 갖다 먹는다, 그건 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것도 잘 보면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. 설탕은 아니라도 뭐 사탕수수, 원당, 과당 이런 게 혼합되어 있는 영양제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당도가 높아야 아이들이 단맛에 영양제를 잘 먹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 당도가 높은 영양제는 피해야 됩니다. 이런 성분으로 당도를 높인 거는. 그래서 이 천연감미료, 단맛을 내야만 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천연감미료로 자이리톨이나 스테비아를 이용한 것들을 갖다가 주로 선택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국내 영양제는 뭐 대체로 이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것도 되게 많고요. 설탕, 과당 들어간 것도 상당히 됩니다. 그래서 심각하다고 생각들고, 이 외국산에도 보면은 되게 유명세 제품에도 이 원당 사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. 뭐 이건 이해가 될 만한 겁니다. 예를 들면 글루텐 카제인 프리를 하고 원당을 사용한 그 어린이 영양제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영양제를 만들 때 일반 아동들의 대체로 평균적인 건강 상태를 갖다가 걱정하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약간의 과당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반 아동들한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분 성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.
셋째로는 또 제가 골랐을 때 영양성분의 함량이 가능한 높게 구성되는 영양제를 선정할 것입니다. 이거는 이제 종합영양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치료용으로 할 때는 그 함량이 굉장히 높은 함량들을 해야 되고요. 특히나 저는 이제 치료할 때 몇 가지 영양제를 갖다가 오버도스 하거나 메가도스 하는 것들을 갖다가 권유하기 때문에 하는데, 이 종합영양제 안에는 일일 권장량을 만족하는 수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그런 것을 다 만족해서 만들게 되면 이 종합영양제 볼륨도 커지고 비용도 높아져서 그런지 그 함량 자체가 높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. 어떤 거는 저기서 먹고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분이 낮은 거 많았고요. 대체로 보면 이 성분 자체가 어떤 거 고함량으로 놓은 거하고 아닌 거하고 비교하면 뭐 절반도 안 되게 들어가 있는 거 많습니다. 그래서 영양제들의 성분이 일일 권장량 기준으로 얼마나 근접해 있는 양이 들어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, 세 번째는 뭐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첫 번째, 두 번째는 꼭 지켜서 피하셔야 아이들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잘못하면 아이들이 그 이 치료를 하려고 아이가 좋아지려고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그 영양제를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해서 제가 아이허브에서 여러분들이 구입 가능한 영양제, 어린이 종합 영양제 세 가지를 갖다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아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구입을 하신 데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예. 예, 앞서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서 제가 아이허브에서 영양제를 갖다가 골라봤어요. 몇 개 쭉 훑어봤는데 모든 영양제를 다 훑어보지 못하고 어쨌든 대체로 그 이쪽 분야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것들을 갖다 기본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제가 그 자폐나 식이요법 중인 그 아동들에게, 자폐 아동이나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가장 강추하는 일단 첫 번째는 요거예요. 닥터 멀콜라에서 만들어진 추어볼 형태의 영양제입니다. 이건 어린이 영양제요. 요렇게 돼 있어요. 지금 그래서 멀티비타민 4키드 돼 있죠. 이게 슈거가 제로로 표시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게 지금 보면 성분들이 쭉 보면은 이제 쭉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는데, 일단은 그 이 어린이 영양제에 과일이나 이런 향들을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단맛들을 갖다 많이 내기 위해서도요. 근데 이제 이 과일이 전혀 과일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냥 순수하게 영양제 성분만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알러지 유발 원인으로부터 좀 안정성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공감미료나 설탕이나 과당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고, 여기 보면 이제 자일리톨로 그 이 단맛들을 갖다 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영양제인 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쌀겨 추출물로 유기농이지만 쌀겨 농축물이 돼 있어요. 이게 이제 좀 이거 하나가 조금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은 저희들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서 식이요법 한 아이들 중에 쌀 성분들에 대해서 기피해야 될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쌀을 갖다 피하는 식이요법을 갖다 하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요거조차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쌀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다라면 요 영양제는 대체로 안전하고 매우 그 성분 함량도 굉장히 좀 우수한, 타 제품에 비해서 우수한 영양제입니다. 그래서 제가 1차로 권고하는 것들은 요 영양제고요. 그다음에 그 이 과일이나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더라. 천연 영양제를 갖다 좋아하신다면 요거 영양제가 괜찮아요. 이 영양제는 좀 아까 그것보다 좀 비용이 비싸죠. 요거 비용이 좀 비싸고 이것도 같은 이제 추어볼 형태로 되는데 약간 비용이 더 비싼데 요거는 그 성분 함량도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 이게 그 천연물로 만들어져 있는 유기농 그 비타민이에요. 어린이 비타민이에요. 그런 면에서 이제 조제 과정에 이제 그 원가 자체가 되게 올라간 것 같아요. 이게 천연 비타민 영양제가 좋으냐 아니면 뭐 합성 영양제가 좋으냐 이거 갖고 좀 논쟁들이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은 원가 자체는 비싸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도 보면은
이제 과일이 좀 들어가 있어요. 유기농 과일로 여기 비트하고 당근, 그다음에 블루베리, 브로콜리, 그다음에 케일, 석류, 시금, 키위, 시금치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한 그 성분 중에 실은 요 비트나 블루베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브로콜리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디에 맞냐면은 지금 키위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 시금치에 알러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당근이나 시금치나 키위에 알러지가 없게 되면 요거는 쌀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요걸 사용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것도 지금 단맛 자체를 갖다가 스테비아를 이용해서 냈고요. 이 당연히 우려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로 쌀에 문제가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요 영양제를 갖다가 진지하게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천연이라는 장점들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것저것 좀 복잡해 갖고 영양제를 갖다 사용할 때그 유기 그저저저저저 프리바이오틱스나 아니면은 간단한 그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도 그냥 혼합해서 하나로 유산균이니 이거니 다 가리지 않고 하나로 먹고 싶다라면 요게 좀 추천할 만합니다. 요거 지금 가든 오브 라이프에서 어린이용 그 비타민으로 만들었는데 요거의 이제 장점들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. 이 프리바이오틱스하고 그 이게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에서 그 가장 간단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혼합해서 놨습니다. 그러니까 먹기 힘든 아이들 갖다가 한 번에 여기 하루에 지금 추어블 베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두개 먹는 걸로만 또 간단하게 유산균부터 이런 걸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게 나쁘지 않죠. 근데 이제 아이의 증세 자체가 경증이 되면 이런 식으로 유기농 그 이런 식으로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나로 혼합해서 먹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그런데 아이 증세가 좀 조금 세다. 그래서 철저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이그 유산균도 따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요세 가지 제품들을 추천을 하니까 아이가 식이요법 하는 상태에 맞춰 갖고 요 영양제들을 갖다가 세개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하시면 무난하게 식이요법 중에 어린이 영양이 걱정되시는 경우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.